네, 앞서 대한송경공사 고양 저유소 휘발유 탱크 화재 사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2001년도에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면 민영화가 되지 않아야 될 공사인데, 공기업으로 계속 있어야 될 건데, 그게 민영화가 되는 게 원천적인 문제의 출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때 정부 정책 방향에 의해서 또 그 추진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불가피했다면 결국 정부의 책임은 그 민영화된 회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관리, 이런 게 산업부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인데,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미흡한 게 여러 가지 나타나죠. 특히 유증기 회수장치 같은 거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어야 될 텐데 의무화되지 않아서 책임 없다 이렇게 해도 지금 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법적으로는 현재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거나 민영화를 시켰으면 그 민영화 시킨 것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했어야 할 텐데, 어쨌든 조금 더 조사들이 필요하겠지만 차제에 이런 이 엄청나게 국민적 피해가 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근본적 대책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 산업부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산업을 진흥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산업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산업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압니까? 잘 모르죠? 예. 요즘 아이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액체 괴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 적은 있습니다. 이 액체 괴물이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 괴물 안에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됐던 유해성 물질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국민적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해성 제품을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또 기 유통된 것은 리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올 1월 달에 이것을 전량 리콜하겠다고 산업부가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리콜했습니까? 그 제품 관련된 정확한 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인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산업부가 산업의 진흥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산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유해한 물질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환경부가 하지만 그 유해한 물질이 제품에 포함이 돼서 유통이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산업부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산업부가 1월 달에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량 리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산업 제품 안전정보센터와 리콜 제품 알림에 공개하고, 그리고 이거를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산업부가 발표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장관님 되시기 전 일이라 한번 돌아가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적인 상황은 좀 보고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아직 제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방에서 그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리콜되어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야 될 소위 액체 괴물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뻣뻣하게 이렇게 배달이 되어옵니다. 이게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액체 괴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 중에는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되어 있는 그런 쇼핑몰에서조차
판매를 합니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을, 특히 이런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모들이 이것이 유해 상품인지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제품안전 기본법에 따라서 리콜을 하게 되어 있고, 리콜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부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주신 말, 그거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리콜 같이, 또 장난감 같이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리콜을 해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적하신 그 물품 같은 경우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라 그 위한 거라서 이건 좀 더 많이 특별하게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었고, 그 국민적 우려가 있는 가운데도 환경문화산업부가 공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리콜하거나 그것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품이야말로 사전적 예방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액체 괴물이 제2의 살균제 사건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좀 엄정하게 조치를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